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네, 한 주간 우상을 꺾은 복음을 알게 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에 수많은 우상과 또 제사 또 귀신 섬기는 이 일이 민족 가운데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상 우상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 율법 사상 또 복음 강조하지 않는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삼초월의 능력을 회복하시고요. 또 구원의 감사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과 그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정말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좌의 초월을 누리는 전도, 보좌의 축복을 초월을 누리는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전도가 있지만 보좌의 초월을 누리는 전도가 진짜 전도다. 전도 이전에 우리가 먼저 포럼이 있어져야 되겠습니다. 포럼도 결국에는 기도요,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기도고 모든 것이 사실은 예배죠. 그렇다면 전도 이전에 어떤 포럼부터 했는가? 요게벳이라는 중요한 인물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가 출생하고 모세가 왕궁에서 자랐는데 왕궁을 쫓겨나서 이드로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깊은 포럼이 이루어지면서 모세와 아론이 함께 바로왕 앞에 서게 되죠. 우리 백성을 보내달라. 근데 당연히 보내주지를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 가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은 바뀔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여호수아와 갈렙, 또 라합과 같은 인물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기도에 포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출애굽이 일어났고요. 이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그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성막 중심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먼저 기도와 말씀 포럼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죠. 그 가는 길에 당연히 광야에서 기적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많은 것이 있지만 새 절기라는 영원한 것을 주셨죠. 또 언약궤라는 영원한 것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바로 포럼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 포럼이 쭉 이어진 거예요. 요게벳으로 시작해서 모세와 또 이드로 또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그 포럼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기도와 예배를 모르면 이 사람들이 선택했던 것, 그것을 하나도 선택할 수 없다 했습니다. 기도를 모르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요게벳처럼 그렇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드로가 모세 사위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왕정 시대를 보면 한나와 이새 이들이 올바른 언약을 이해하니까 사무엘과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그 흐름을 보고 기도, 예배를 실제로 누린 자들이 바로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오바댜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에요. 이런 포럼이 먼저 있어져야 된다. 전도할 때에 항상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움직이셔서 지금 내가 여기 있는가? 이것을 늘 확인해야 되죠. 당연히 이 인물들이 그런 포럼이 먼저 되어지니까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갈멜산 전투를 기억하시죠? 그 갈멜산 운동이 일어났고요. 호렙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모든 메시지를 다 주셨죠.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있어져야 된다. 결국 도단성 운동까지 이어졌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이렇게 준비한다면 이들과 같은 이 운동을 할수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약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전도 이전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시대를 보죠. 세계 최대의 위기가 왔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위기가 들이닥쳤고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갈보리 산 사건이 그때 생겼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이전에 이미 이것은 예언된 사건이었죠. 이때 부활의 주님이 감람산에서 주신 메시지예요. 이들이 이 언약을 잡고 사도행전 2장 1절 13절 마가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 가운데 더큰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에 안디옥 교회가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특별팀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바울은 세계 선교의 걸음을 옮기게 되죠. 이것이 전부 기도입니다. 또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예배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주일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는 공예배입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산 예배예요. 우리가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상시 기도는 산 기도다 했습니다. 이 기도와 예배를 알고 회복하라. 이 포럼을 회복해라. 그대로 성취됐죠. 그 언약 붙잡고 했는데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민족으로 가라. 그렇게 됐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만민에게 가라. 그렇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실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갔잖아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복음화하시기 때문에
할 수 없이라도 허락한 것입니다. 전쟁과 노예제도. 세계복음화 이전에 세계화의 길은 이것뿐이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노예제도를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전쟁, 노예제도로 세계화하지 않고 정말 참된 기도 또 예배를 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전쟁과 노예 때도 예배와 기도를 아는 자들 통해서 이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공예배는 보좌의 것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공예배는 하나님의 위대한 것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24기도는 산 예배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한 가지에 집중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한 가지가 무엇이냐? 오직 여호와, 오직 그리스도. 내가 뭘 한다? 그것도 없다 했어요. 오직 여호와. 내가 기분 나쁘다 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누가 실수를 좀 해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이게 세계를 바꾸는 겁니다. 전도의 방법을 얘기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유치원 수준이다 했어요. 우리는 시대에 살리는 언약가진 전도자요,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 자리에 앉은 것 자체가 세계복음화고요. 바로 이 자리가 보좌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시공간 초월의 플랫폼이고 이 자리가 237 살리는 현장이다. 그래서 전도 이전에 보좌의 초월의 전도를 회복하시고 전도 이전에 참 포럼이 회복되고 기도와 예배, 특별히 산 예배와 산 기도를 회복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상을 꺾은 복음을 알게 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산 예배, 산 기도를 회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놓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언약의 말씀 붙잡고 후대 치유 237 나라 선교를 놓고 우리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하나 알류티실 놓고 기도하시고 300지구의 3천 제자 1만 성도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파송된 고령 하나교회 테크노폴리스 하나지교회당 또 우리 드로아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위해서 하시는 모든 사역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이 후대 사역 바르게 섬겨 나가실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요일 일본 전도 집회에 참석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들이 현장 목회, 중직자들이 3제자, 렘넌트들이 3서밋 행담 누릴 수 있도록 또 선교를 놓고 기도하실 때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 또 다민족 제자 차세대 선교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30 나라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또 특별히 프랑스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일본 전도 집회 온라인으로 진행되고요.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민족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우상 세력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주셔서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주신 듯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